팀장님, 통장 시작하겠습니다.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Okay. 뭐라고요?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in on their first birthday. Okay. 다음 계속해서.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ies pick their future. Future. 여섯 가지 질문 future. 중에. What? 오케이,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 파티에서 무엇을 아기들이 짓니 그 파티에서? 영어 표현.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오케이, 뭐라고요?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에? 하다시 두 그의 눈들이 작아진다 아니야? 이게 히스로 보여? 여기는 뭐 고쳤어? 그의 눈이 나에게 말한다. 그의 눈들이 나에게 말한다. 그의 눈들이 나에게 말한다. 맞나 이게? 그 소리인데? 그는 눈들이야? 선생님 잘 고쳤네.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The baby picks up one thing. 그렇지. 얘는 아직도 못 고쳤어? 오케이. 그래서 The bab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말하는 중이다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기 누가 짚니 한 가지의 물건을? 네, 누가 한 가지 물건을 짚니 영어 표현 Who picks up one thing.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picks up one thing? 했더니 대답이 The baby picks up one thing.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o picks up one thing? Who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틀리고 갈수록 더 틀리고 너 다시 좀 공부하고 고치는 게 어떻겠니? 어? 갈수록 점점 더 틀려갖고 들고 오면 어떡해? 응? 어? 다시 공부 좀 하고 가져가서 고쳐.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하다시 더 오케이 계속해서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잠깐만 네 or some money
money. 오케이. 그래서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우리말 질문. 무엇을? 아니 무엇? 무엇이 그것은 있으니?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영어 표현. What could it be? It b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됐습니까? 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Could죠. Can. 오케이. 그 다음에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그래서 a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무엇? 그래서 묻는 건 뭐? 무엇을? 무엇이 그 연필? 뭐라고 해야 되지? 무엇이 그 연필을 의미하니? 그 연필은 무엇을 의미하니? 무엇을 그 연필이 의미하니? 영어 표현? 에? 무엇이 그 연필을 의미하니? 그 연필은 무엇을 의미하니? 무엇을 그 연필은 의미하니? 라고 물을 거 아니야. 네. 무엇을 그 연필을 의미하니? 그랬더니 그 연필은 선생님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고 영어로. 그 연필은 무엇을 의미하니?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잠시만요. 재우야 빨리 좀 끝내자 이 똥강아지야. 자, 답 보고 고쳐와. 그리고 틀린 거 문장 뜻 한 번 쓰고 문장 세 번 쓰기 해서 보내. 체크 표시했는 문장들. What? What?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계속해서 그 마이크는 의미하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이번에는 the mic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무엇? 우리말 질문 만들기 해야 되겠네. 한글이 잘 안 되네. 그 마이크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고 연예인은 무엇을 의미하니? 연예인은 무엇을 의미하니? 그렇게 물어요? 내가 이거 컨트롤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만들어 볼게.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라며. 이건 무엇? 아니 여기다 무슨 말 붙이면 좋겠어. 무엇이 의미하니 연예인은? 무엇이 연예인 된다는 뜻이니? 이럴 거 아니야. 뭐를 짚는 게 연예인 된다는 뜻이니?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가 마이크 짚는 게 연예인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얘를 안 쓰는 거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어? 비동사. 어? 어? 여기 좀 그냥 찍어 놓을 거야? 나 지원이. 알겠어? 체크 표시해놓은 문장들 4개. 알겠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안녕하세요. means an entertainer?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 mouse means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 money means 아이고. 그 비즈니스맨 맨. 우리말로 한번 해보자. 그 돈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 무슨 말을 만들면 돼? 무엇이 의미하니 사업가를? 무엇이 사업가를 의미하니? 무엇이 무엇을 짓는 게 의미하니 사업가를? 사업가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 묻겠어? 그 돈이 의미하니 무엇을? 그 돈은 무엇을 의미하니 이런 게 되겠지. 네. 그래서 뭐래? Koreans call it 아닌데? 뭔데? 돌잡이. 알래? 오케이. 물론 이시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이것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이거 몇 번 몇만 번 해야 되니? 어? 이거 저거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뭔가 이런 이거를 돌잡이라고 불러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 아. 도대체 이거 저거를 몇 번 해야 되나? 어? 이거 디스 저거 대. 이거 디스 저거 대. 몇 번 합니까? 어? 처음 들어봐? 아니. 표정이 완전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네.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오케이. 그래서 돌잡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이? 무엇이야? 아니, 무엇이? 그럼 무엇이 돼보자. 무엇이 부르니 이릅니까? 한국인들이 부른다. 이것은? 우리말스럽게 다듬어 줄게. 그래. 한국인들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러겠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코리안 스콜 디스?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한국인들이 부른다 여기 있네. 누가다 여기 있다. 그치.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또 확인해야 되겠네. 뭐예요? 하다시두. 하다시두인데 이렇게 묻는 말을 만들어? 응? What do Koreans call thi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it? It? 또? 아, this. 그랬더니 Koreans call it this 돌잡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at do Koreans this? Koreans call this 돌잡이. 다시 한 번만 더 머뭇거림 없이 What do Koreans this? Koreans call this 돌잡이. 틀렸습니다. 어딘가? 묻고 답하기
What do Koreans call this? 했더니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시험 치고. 소희는 오늘 수업 원래 아니잖아. 구강하러 왔어?